네,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감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감산기는 이게 한자로 한자어로 빼다 감자거든요. 뺄셈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조합 논리입니다. 두 개 입력에서 하나로부터 하나를 뺄셈해서 차를 출력하는 겁니다. 반감산기와 전감산기 두 개가 있어요. 반감산기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. 반감산기는 1비트로 구성된 이진수 두 개 입력으로부터 뺄셈한 차, 저 D로 표현되는 차와 상위 자리에서 빌려온 수 B로 출력됩니다. 차와 B로 출력됩니다. 두개 입력으로부터요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구성됩니다. 그래서 X에서 Y를 빼게 되면 그 차는 1이 되고 상위에서 빌려온 수는 1이 된다 이 말이죠. X는 0, Y는 0, 1인 경우 상위 자리에서 1을 빌려와서 즉 X는 0, Y는 1인 경우 상위 자리는 1을 빌려와서 D는 1이 되고 B가 1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결국은 머리로 이해는 하되 빠르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면 이 반감사기에 대한 이 기본적인 진리표 자체도 통째로 암기가 되어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. 문제 푸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이해를 한걸 가지고 풀어내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눈에 익혀두고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도움이 되죠. 논리식은 D의 경우, 즉 차, 디퍼런스에 대한 경우는 1로 된 것만 따지면 x-y가 되죠. 그 다음에 xy-가 되죠. 이거 무슨 게이트죠? 그렇습니다. XOR 게이트입니다. 요거 눈에 익혀두세요. 요거 XOR 게이트입니다. x-y 플러스 xy- 요거 요런 형태는 다 XOR 게이트입니다. XOR 게이트고요. 그 다음에 바로 빌려온 수 b는 보면 x-y죠. x-y 그죠? NOT X와 AND 게이트로 이루어져 있죠. 그 그림을 논리대로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. D에 대해서는 X와 Y가 XOR 게이트로 이루어져 있고요. XOR 게이트로. B에 대해서는 NOT X. 자, X가 내려와서 NOT이 되죠. NOT X. 그 다음에 Y가 와서 AND 게이트죠. 그렇습니다. 한 개의 XOR 게이트와 한 개의 NOT plus AND 게이트로 구성됐다. 요거 암기 필요합니다. 요게 반감산기입니다. 반감산기. 그 다음에 전감산기를 보겠습니다. 전감산기는 1비트로 구성된 이진수 3개의 입력 변수에서 뺄셈하여 차와 빌려온 수를 출력하는 걸 말합니다. 자, 세 개 입력 변수 중에 이 Z로 표현되는 것은 뒤에서 빌려간 이진수를 말합니다. 뒤에서 빌려간 이진수를 말하고 X 이때 B는 X 빼기 Y 빼기 Z를 실행했을 때 앞에서 빌려온 수를 표현하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이제 뒤에서 빌려간 수 이진수라고 표현되는 Z가 그냥 고민할 거 없이 어쨌든 입력이 세 개이기 때문에 세 개가 가질 수 있는 상태 값을 모두 다 나열하고 그 경우에서 차와 빌려온 수가 이런 형태로 구성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좋을 것 같고 어쨌든 x-y-z 형태에 왔을 때 차가 어떻게 되고 앞에서 무엇을 빌려왔는지를 표현하는 겁니다. 이렇게 되어 있는 표를 요거는 아마 제가 지금 설명을 다 일일이 끈끈이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표를 그대로 유심히 한번 보시고요. 아니면 구글 검색하면 전감상에 대해서는 이런 끈끈에 대해서 설명된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리식으로 구현하면 이 디퍼런스에 대해서 차에 대해서 보면 1 들어온 거 하나만 보면 x-y-z죠. x-y-z 이런 식으로 논리식을 쭉 표현합니다. 이 논리식을 가지고 또 간소화를 하게 되면 x-를 기준으로 y-z y, z 다시 오죠? 그죠?
그 다음에 x에 y'z'yz고죠. 그죠? 요거는, 자, 요 부분은 XOR 게이트예요. 그죠? XOR 게이트고, 요거는 not XOR 게이트예요. 그래서 y XOR Z의 not을 표현하면 됩니다. 아니면 위에 선을 이렇게 그어도 됩니다. not이라고.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죠? X 다시 Y XOR Z, Y XOR Z를 A라고 그냥 표현해 볼게요. 이렇게 되죠? 요 두 개를 그냥 임의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도 XOR 게이트죠? 그러면 이거는 X 이렇게 되잖아요. A가 뭐죠? Y XOR Z였죠?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 빌리온 수도 똑같습니다. 이 진리표에서 1인 것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. 그걸 또 표현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요. 이것도 참고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는 뭐 지금 보니까 Z를 중심으로 뭉쳤네요. 뭉쳐서 X와 Y가 XOR 게이트로 나오는 겁니다. 그게 논리 회로로 표현하면 전 감상기는 두 개의 반감상기와 한 개의 XOR 게이트로 구성됐다. 이것도 암기가 필요합니다. 두 개의 반감상기와 한 개의 XOR 게이트로 구성됐다. 반감상기 두 개와 한 개의 XOR 게이트로 한 개 OR 게이트 죄송합니다. 두 개의 반감상기와 한 개의 OR 게이트 OR 게이트로 구성되었다. 자,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